오늘은 보덤에서 나온 커피 그라인더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찍어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이 보덤에서 나온 커피 그라인더는 국내에서는 가격이 비싸고 해외에서는 싸요. 아마존에서 사면은 뭐 3분의 1? 1 정도 가격이 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값이었나? 그래서 샀기 때문에 얘는 이제 110볼트 전기를 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고장이 났냐면, 여기 이제 빨간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그라인딩이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꺼지고 뭐 그런 건데, 언제부턴가 얘가 잘 먹다 안 먹다 하더니 이제 결국은 아예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르는 택트 스위치가 보통 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거죠. 요거 기판에 달리는 대표적인 스위치. 얘가 이제 이거 이 위에 이렇게 배치하게 돼서 그렇게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장 났을 거다 싶어서 이제 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분해가 엄청 힘들었어요. 일단 스위치 모듈이 걸려서 얘가 얘한테서 빠져나오질 않더라고요. 이게 스위치가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얘가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껴 있거든요, 이렇게. 끼기 전에 구조를 좀 자세히 봅시다. 이렇게 구멍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게, 그리고 구멍에 들어가는 돌기가 여기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래서 밀어서 끼우면 이렇게 끼우면 얘가 좌우 두 개가 벌어지면서 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껴질 때 얘는 케이스 밖에서 끼고 얘는 케이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요홈 있잖아요. 요 홈에 이게 걸 요게 끼고 반대쪽 홈엔 이게 들어가는 거죠. 참 이게 케이스에 막 껴있는데 이게 어떻게, 얘는 뭐이 스위치 때문에 걸려서 안 나오지. 이 스위치는 빠지게 생겨먹질 않았지. 그래서 한참 고생했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 안쪽으로 얘 처박혔을 때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벌어진 틈으로 이런 드라이버를 넣어서 꼈다가 다시 한번 빼보겠습니다. 들어가긴 또잘 들어가요. 모든 조립이 그렇듯이 이렇게 작동하는 건데, 이게 이 케이스 안에서 이만큼 보이긴 해요.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틈으로 이게 보일 때 얘를 쑤셔 넣어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한 다음에 빼주고, 좀 당겨줘야죠. 이렇게 해서 빼주고, 반대편도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이쪽에서 빠지죠. 빠지게 되면 얘는 안쪽으로 빠지게 돼서 이 위쯤에 이렇게 걸리거든요. 있으니까 안쪽에 나올 때 이쪽에서 걸리는데 같이 통째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조립을 할 땐 이 상태로 끼우고 아까 이거를 다시 끼우면 되겠죠.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너무 넣어버리면 조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쯤에서 뒤에서 손으로 잡고 이게 막 빠지네. 정렬도 맞아야 되고 대충 깨진 것 같은데 제대로 깨진 것 같습니다. 작동하고 닫히고 저 기판이 이제 기판 고정을 해야 되는데 기판은 요 조조 손잡이가 일로 나오고 그 손잡이에 너트를 끼워서 고정하는 겁니다. 이 전선 하나가 너무 땡겨지는데
그래서 언니 좀 뺑뺑 돌아갔군요. 이렇게 끼기 전에 이 스위치를 먼저 넣어야지. 어휴, 얼렁뚱땅 맞았어. 아, 요 구멍으로 이 볼륨의 부품이 튀어 나오니까 뭔가 정렬이 잘 되네요. 그 다음에 이걸 돌려서 끼워줌. 그리고 이 스위치, 이 볼륨에 끼우는 레버, 손잡이는 바깥에서 끼우고. 근데 일단 얘를 끼우기 전에 여기서도 이 판이 나왔거든요. 먼저 끼워야겠다. 그리고 이제 풀 때도 나사 두 개는 보이는데 두 개는 이 고무발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한데
이 고무발 위에 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도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맨 처음에 이거 어떻게 뜯나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이걸 빼보니까 여기 나사가 나사 채우고 야, 이걸 초기 위치로 돌려놓고 닫았어야 되는데, 씨. 이 돌기가 이 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꺼졌습니다. 조절을 하고 제일 적게 했을 때 20까지. 꺼지고 붙였습니다.